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사회 용어사전. 오늘의 용어는 견학입니다. 견학이란 무슨 뜻일지 한자로 알아보겠습니다. 견은 볼견이라고 해서 보다란 의미이고 학은 배울 학으로 배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학이란 직접 보고 배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견학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견학은 여러분들이 교실을 떠나 사회를 직접 관찰, 조사, 면접하는 학습활동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학교 밖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는 구체적인 대상이 되며 여러분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답니다. 견학의 의의를 알아봅시다. 견학을 통해 여러분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학습 문제에 도전할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밀접하게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 공간에서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결과와 학습자 생활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협동심을 기르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도 성장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견학을 가기 전 먼저 여러분이 조사할 주제, 세부 내용, 대상을 미리 확인하고 여러분이 견학을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학을 가서 무엇을 보고 올지, 어떤 것을 물어보고 들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내용의 질문과 기록 방법, 녹음과 촬영 준비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견학을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비주얼 싱킹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견학한 장소, 견학한 일시, 친구들이 선정한 견학 주제, 견학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등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친구들이 더 적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적어도 좋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해서 전체 학생과 공유하고 견학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는 각 모둠의 보고서에 대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견학 중에는 장난을 치거나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또 견학 장소에서는 우더름께 인사를 잘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차례를 지켜 이동하고 공공기관 내에서 사탕이나 껌 등의 음식물 섭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안전과 청결에 유의하는 등 공공예절을 잘 지켜 견학해야 합니다. 견학의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견학을 가기 전 견학 장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견학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금을 준비하고 모두분끼리 역할도 미리 나누어 둡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 견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견학하며 조사한 내용을 모두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친구들, 이제 어떤 과정으로 견학이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알아볼게요.
견학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을 물어보았는데 아무래도 견학할 장소를 정하고 그곳이 견학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겠지요. 지금까지 견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쏭달쏭한 사회 용어사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